확 트인 인테리어로 젊은 층의 시선을 사로잡은 커피 전문점이 있다는데 오늘은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찾는다는 두 지점을 보여주신다고? 젊음의 거리로 출발! 질 좋은 생두를 사용한 커피와 트렌드를 이끄는 다양한 메뉴들로 많은 사랑받고 있었는데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많이 찾으신다고. 커피 한 잔의 여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프라페 종류나 빙수 종류 가장 많이 드세요. 더울 때 가장 생각나는 빙수와 얼음을 갈아 만든 음료 프라페. 어린 입맛에 딱 아이스크림 와플이 요즘 잘 나가는 메뉴라는데 와 진짜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다들 아주 맛있게 드시는데? 여기 자주 방문하시는 편이세요? 학교도 근처고 집도 가까워서 그냥 커피 마시러 자주 오는 편이에요. 탁 트인 분위기 때문에 홍대 올 때마다 자주 찾는 곳이에요.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운 편이어가지고요. 많이 방문하는 편이에요. 연예인 광고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바로 이곳.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깔끔한 인테리어? 아니면 넓은 매장? 아이, 직원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저기 평소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시는 편이세요? 네, 저희 20,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 아,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근처에 홍대도 있고 저희 매장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체 손님이나 아니면 이제 사무실 식구분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모두 차별화된 전략에서 이어졌다는데 이번엔 다른 지점으로 깔끔한 이미지는 이어지면서도 또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 마치 뉴욕을 옮겨놓은 듯 심플하면서 빈티지한 인테리어로 독특한 분위기 펄펄 풍기고 브랜드 전체 이미지로 연결해 주었다고? 네, 저희는 식상한 카페가 아닌 빈티지하고 독특한 인테리어로 브랜드만의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기존의 스타 마케팅에 의존하는 광고나 홍보보다는 만의 경쟁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 저희는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부분에서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에게 자유분방하고 시원한 개방감과 공간감을 제공하여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미래 창업주분들 또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다른 경쟁업체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대표님이와 임직원 모두 노력할 것입니다. 트렌드를 이끄는 커피 전문점에서 여러분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